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미국 반도체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가 주식시장에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미국 시가총액 순위 3위까지 올라 시가총액 정상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 상승세 배경과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 홍경표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엔비디아 주가 상승 기세가 무서울 정도인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작년부터 미국 증시에서 AI 열풍을 주도했던 엔비디아, 올해도 뜨겁습니다. 네네. 놀라울 정도로 규모를 키우면서 미국의 시가총액 3위에 등극을 했어요. 주가 추이를 보면 엔비디아는 연초에는 한 주당 48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격도 작년 당시에는 상당히 높았다고 이야기가 됐었어요. 예. 뭐 작년 초, 그러니까 2013년 초만 하더라도 140달러 선에 불과했기 때문에 좀 1년 만에 3배 넘게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버블 논란에 시달렸어요. 뭐 AI 열풍도 좋지만 뭐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올해는 더 올라서 지금 700달러를 넘어서 800달러 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한 주당 776달러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금 이게 원화 시장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아까 보도에서 나왔다시피 한 개가 지금 8,900만 원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4% 수준이 올랐는데, 그런데 엔비디아가 올해는 비트코인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60% 넘게 올랐는데 거의 엔비디아 코인 수준이죠. 그이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장 사람들에게 포모를 일으키고 있어요. 나만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더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만 뒤처질 수 없다 이거죠. 맞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약 1조 9천억 달러고요.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00조 원 수준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이제 장중 시총 2조 달러를 한대 돌파했어요. 2조 달러를 이렇게 돌파하면서 그렇죠. 시가총액도 이제 3위에 등극을 했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시총이 2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은 지금 미국 증시에서 시총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 2위인 애플이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이 약 3조 달러 수준이고, 애플은 한 시총이 2조 8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아직은 뭐 엔비디아가 이에 못 미치긴 하는데, 이 엔비디아 시총이 작년 6월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8개월 만에 2조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꽤 빠르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의 시총 규모 변천사를 보면 엔비디아가 1999년 그 미국 증시에 상장된 후에 시총 1조 달러 도달하는데 지금 한 24년이 걸렸는데 추가로 1조 달러가 불어났는데 채 지금 1년이 안된 거예요. 20위권 안으로 들어온 게 2020년이 처음이고요.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주가 상승기에 시총이 7위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뭐 2022년에 뭐 조정받아서 시총 13위까지 떨어졌는데 작년 AI 열풍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는 이달 14일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4위에 등극을 했고요. 하루 만인 15일에는 이제 구글 모기업 알파벳에 시총을 앞섰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등락이 있었는데 이후에 다시 시총 3위 자리를 붙였고요. 시장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또 관심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따라잡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지도 상당히 좀 관심사입니다. 네, 계속 뭐 이런 속도로만 간다고 하면 뭐 시가총액 1, 2위도 금방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혹은 과열됐다라는 평가도 많은데, 이 맞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원동력이 뭡니까? 역시 AI 열풍이다. 이것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지, 뭐 무엇을 만드는지, 무엇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엔비디아에 열광하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이 PC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이 회사에 대해 좀잘알 수도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시작이 이 3D 그래픽 처리 장치 반도체, 이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이른바 팹리스, 공장이 없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칩 설계를 하고 뭐 TSMC 등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에게 이제 외주를 맡겨서 이 칩을 생산을 합니다. 지금도 지포스 브랜드 이제 그래픽 카드 칩으로 시장을 평정하고 있는데요. 그 고급 사양 게임 하려면 꼭 필요한 부품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초에 이 그래픽 칩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인텔 등 CPU를 만드는 회사나 이 구글, 애플 등 빅테크와 비교해서는 틈새 시장의 강자라는 인식이 좀 강했어요. 왜냐하면
하지만 이 PC에서는 고성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고성능 그래픽카드 없어도 뭐 기본적인 업무, 뭐 영화를 관람한다던가 뭐 엑셀을 한다던가 이러면 수행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CPU는 컴퓨터에 없으면 안 되죠. 지금 제 앞에 있는 노트북에도 인텔 CPU는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칩셋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순식간에 AI 대장으로 등극을 해버렸어요. 이 엔비디아의 3D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반도체. 워낙 요즘에 이 용어가 많이 나오죠. 이게 GPU라고 불립니다. 네,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 GPU가 AI를 활용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이 뭐 지포스라고 불려서 게임에만 3인 줄 알았는데 이게 AI에 활용된다니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사실 이 3D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GPU하고 AI GPU하고 근본적 차이는 없어요. 네. 이게 성능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GPU 시장에서 1등인 엔비디아가 AI GPU 시장을 평정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 CPU가 아니라 이 GPU가 뜬 이유는 뭐 엄청나게 많은 픽셀 정보를 이제 동시에 인식해서 처리하는 GPU가 한꺼번에 동시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AI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뭐 CPU와 GPU를 좀 비교를 해보면 CPU는 어떤 일의 우선순위를 빠르게 정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데 네. 이 GPU는 동시에 이게 수만 가지의 일을 수행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약간 다른 건데 이 엔비디아가 GPU 시장에서 이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이 AI 시대의 선두주자로 등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열풍의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였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가 확 뛰었다는 건 네네. 그만큼 인공지능 시대가 생각했던 네. 것보다 좀 더 이게 빨리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아, 그렇죠. 그 AI 시대 본격 도래에 엔비디아의 잠재성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챗GPT가 네. 작년에 출시가 됐죠. 이 오픈 AI가 내놓은 생성형 AI 챗GPT는 AI 열풍의 불을 지폈고요. 네. 지금까지 막연하게 뭐 AI가 뭐 미래에 뜰 거다. 사실 메타버스도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앞으로 메타버스가 뜰 거다 그러는데 살짝 좀 거리가 있었잖아요. 그 실제로 좀 실현되는데. 그런데 2023년 현실에서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지금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GPU가 엔비디아, 거의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경쟁자인 AMD 정도고요. 이 AI 바람이 불자 관련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했고요. 그중에서 지금 뭐 워낙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GPU H100. 이 제품이 AI 열풍에 뭐 세계적인 품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비싸도 지금 AI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GPU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이 정리를 해보면 AI 시대에 GPU가 필수적인데 그 GPU를 엔비디아가 독점 중이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익을 더 많이 내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 뭐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네. 이 때문에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뭐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엔비디아는 이익도 급속하게 성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엔비디아가 시장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도 이제 매출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됐겠죠.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장 마감 후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을 했죠. 엔비디아 주가는 22일 이제 16.4% 하루에 폭등한 785.38달러에 마감이 됐는데 이게 전날 종가보다 무려 한 주당 이제 111달러가 오른 겁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요. 그렇죠. 네. 하루 만에. 네, 네. 시가 총액도 하루 만에 약 뭐 361조 원의 시총이 증가했어요. 이는 역대 하루 만에 가장 많은 시총 증가였고요. 뭐 얼마나 실적이 잘 나왔길래 그랬습니까? 이게 실적을 실제로 까보니까 엔비디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5%.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3배 넘죠. 안, 예. 네. 그리고 총이익이 무려 769%가 증가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 증가가 이 H100 아까 말씀드린 이 서버용 AI 칩 판매 호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요. 네. AI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사업은 409% 증가했습니다. 예. 이제 올해 1분기 매출도 월가 전망치를 8% 이상 웃돌 것이라고 이제 예상되는 수치를 자체적으로 내놓으면서 네. 시장에 주목을 받았고요. 한마디로 AI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 미국 주식시장에서만 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데요. 그렇죠. 그 엔비디아 약진에 힘입어서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관련 그 주식들의 주가도 네.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전 세계 주식시장의 AI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AI 바람이 불면서 뭐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까지 전 세계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이 때문에 이제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를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 뭐 이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엔비디아 향방에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뭐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네. 미국 S&P 500 지수는 작년 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네.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21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16,0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뭐 엔비디아, AMD, 아까 경쟁자인 AMD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AI 관련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모두 다 올랐고요. 또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달 20일 사상 처음으로 4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는 버블 경제 시기인 이제 1989년 12월 고점에 도달했었는데요. 이번에 고점을 34년 만에 새로 쓴 겁니다. 도쿄 일렉트론 등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지수 이제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유럽 증시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독일, 프랑스 등이 고점을 찍었고요. MSCI가 집계하는 뭐 세계 주가 지수 등도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뭐 대만 증시도 이 엔비디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SMC의 반도체 생산을 맡기고 있잖아요. 이 TSMC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가 뭐 미국, 일본, 유럽에 대만까지 이제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데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른바 반도체 강국이지 않습니까? 뭐 코스피 시가총액 1위와 2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정도고요. 거기에 연관된 반도체 기업들도 코스피에 상당히 많이 상장이 돼 있어요. 네네. 이 때문에 엔비디아로 촉발된 이 AI 시장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입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 네네. 이 생각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와 빅테크 랠리가 본격화된 미국과 일본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네. 이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장 성장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 기업들의 썩 좋은 건 아니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SK하이닉스의 경우는 그 HBM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차세대 메모리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이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엔비디아에 제공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공급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단기적으로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 있는 AI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향후 AI 수요가 함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